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커저 녹음 노드의 커저 매칭을 실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업버퍼에는 첫 번째 뷰 버퍼에는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에는 컬러 매칭을 해야 되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컬러 녹음 노드에 있는 컬러 매칭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컬러 매칭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노드에 컬러 녹음 노드를 일단 또 컬러 녹음 노드를 붙이고요. 그리고 컬러 녹음 노드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소스 이미지 파일에 아이드로퍼를 이용해가지고 소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소스를 컬러 매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이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미드톤 부분, 그리고 섀도우 부분을 정확 그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만약에 소스가 미드톤을 선택했으면은 타겟도 미드톤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톤끼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여기 구름의 중간에 미드톤 부분은 아이드롭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샘플링을 해볼게요. 자, 샘플링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레퍼런스 이미지에도 그 비슷한 미드톤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타겟 부분에 아이드롭을 선택하고요. 타겟 부분에 비슷한 부분의 미드톤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가 왔죠. 바꿔야 되는 이미지에 왔으니까 Set RGB를 눌러볼게요. 자, 어떤가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컬러 매칭이 된게 보이시죠? 자, 컬러 매칭은 됐어요. 3번. 자, 이렇게 컬러 매칭이 됐습니다. 컬러 매칭은 됐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제대로 매칭이 안 됐잖아요. 1번, 3번, 1번, 3번 보시면.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이 얘가 레퍼런스가 좀더 밝죠. 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쪽 부분일 텐데 레퍼런스보다 약간 더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시 한번 매칭을 해볼게요. 자, 소스의 아이드로퍼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요 부분이겠네요, 요 부분. 요 부분. 조심스럽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하이라이트 부분 샘플링 하고요. 그리고, 실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타겟 가신 다음에, 조심스럽게 하이라이트 샘플링 선택하고요. 그리고, Set RGB 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도 매칭이 된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네. 매칭이 잘 됐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노드하고 컬러 코렉트 노드를 녹음 노드보다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레이드 노드만으로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블랙 포인트, 아웃 포인트, 블랙 포인트하고 화이트 포인트, 리프트하고 게인 등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파인튠하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컬러를 건들 때는요, 그레이드 톤으로 화이트 포인트하고 블랙 포인트로 먼저 잡고요. 그게 거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리프트 구간 정해가지고 게인 값 정한 다음에 그리고 컬러 코렉트 노드를 가지고 파인튼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 코렉트 노드도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1번 순서고 컬러 녹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토샵에서 커브 만지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만지는 게 편하다. 그러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